예, 쌍용차의 렉스턴 후속 모델인 LIV2 컨셉카입니다. 파리모터쇼에서 지금 최종 단계, 거의 실차와 가깝게 나올 수 있는 최종 단계 컨셉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릴 부분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두 개의 투톤으로 이루어진 그릴은 아무래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로 모델로 나올 때 좀 변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단 부분에 LED 라이트도 있고요. LED 라이트가 안개등이 아마 좀 변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측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기존의 쌍용차 렉스턴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뒤쪽이 좀 더 약간 살쪄 보이는 그런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. 또 휠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컨셉화다 보니까 좀 더 튀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라이트 커버 같은 경우도 있고요. 그 후면부 라이트 같은 경우도 예, 후면부 디자인이 LED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LIV2라고 되어 있습니다. 범퍼 하단 부분도 저렇게 출시될지는 차량 내부로 잠깐 들러보겠습니다. 차량에 들어갈 때 이제 스텝 바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. 차량에 탑승할 때 문이 열면은 아래 스텝바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볼 수 있습니다. 예, 스텝바가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도어를 닫으면 꽤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. 스피커하고 사운드 시스템은 인피니티를 사용한 것 같네요. 인피니티를 사용했습니다. 자, 이쪽 기능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기능은 이렇고 중앙 부분 스크린은 동그란 두 개 서클하고 가운데 이제 LCD 클러스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. 휠은 뭐 차 크기에 비해서 적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기존의 휠이나 버튼 종류가 쌍용차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꽤 잘 정돈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시트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안에 이렇게 기어노브도 있고 윈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사륜도 바꿀 수 있고 HL 모델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중앙 부분에 약 8인치 정도, 7인치는 더 돼 보이는데 8인치 정도 되는 큰 이제 가로로 된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. 가로 배율로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측면 부분 대시보드하고 윗부분은 약간 스웨이드나 이런 것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럼 2열 잠깐 볼게요. 네, 2열에는 시트 뒷면에 이렇게 큰 LCD 스크린 두 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. 네, 2열 부분 중앙에 센터를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출시될 때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전동식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테이블도 아마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루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센터레일하고 뒤로 해서 시트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마 조명이나 라이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